우리가 저번에 영상 한번 찍을 때도 그때도 팁 드린 적 있어. 옷을 꼭 걸쳐야 겉옷은 아니다. 위로 레이어드를 해도 이건 바지 같잖아. 이런 걸 입어도. 그래, 위로 입는 거. 이거 나 있잖아. 이거 나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꼭 난 따로 입을 생각했지. 아니 왜 그러냐고. 여기 이 위에다 입으라고. 이번 생에 그거 많이 해봤으니까. 지루하니까. 너무 식상하잖아. 이 집 모자는 가벼워서 너무 좋아. 아무렇게나 이렇게 입어도 너무 좋아. 여러분. 이 목걸이도 자기네 거잖아. 맞아요. 뭔가 이렇게 센스적으로 하나 과하지 않게 포인트 주기 되게 좋죠. 네, 너무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스카프 같은 거 하면은 목이 막 답답하고 이러는데 목걸이 주얼리들은 그렇게 포인트 주고. 그리고 이거는 얘도 어떻게... 디테일이 너무 예뻐. 우리 남편이 이거 입었더니 그 존먹은 옷을 입고 나왔네. 주위 사람들이 그걸 꿰매주고 싶다고. 겉으로 접어도 되는데 나 좀 이 옷이 나한테 딱 만든 듯하게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으로 접어주셔도 이런 디테일 부분이 보이니까 한쪽은 이렇게 하고 언발로 이렇게 하고 다니면 또 되겠다. 예쁜 프린팅이나 예쁜 컬러를 찾는 것보다 올해 옷 샀다, 나 약간 트렌드하게 센스하게 입었다 그럴 땐 또 그린 하나 포인트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올해 바람 피고 싶은 컬러는 그린으로 메인을 잡으시면 되세요. 요즘 명품 매장들 가도 그린 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그런 브랜드 가도 오다 보니까 그린을 전부 다 앞에다 내놨더라고. 그쵸? 바이올렛 컬러도 굉장히 트렌드한데 바이올렛 컬러 여자분들이 코디하기는 젊은 애들 아닌 이상에는 메이크업이나 이런 게 전부 세팅이 들어가야 돼서 조금 힘들 수도 있어. 완전 달라. 완전 달라. 그러네. 그쵸? 속에 검은 거 입고만 입고 왔을 때하고 또 다르네. 그쵸? 오히려 우리가 맨 얼굴에 그냥 립 컬러 그냥 레드 하나 바른 것처럼 뭔가 산뜻해지죠. 재밌어지죠. 집에 있는 거 갖고 이렇게 코디하면 될 걸 따로따로 입느라고 애썼네. 그린 컬러가 포인트 들어가고 또 점프수트에 이렇게 큰 거를 입으라고? 근데 얘는 너무 오버스럽지는 않아. 가벼워. 그렇죠. 가볍긴 엄청 가벼워.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소재 자체가 안감이 있거나 막 이러지 않아서 같이 레이어드를 해도 무겁다. 아 이거를 좀 안감이 없네 말은. 진짜. 그렇죠. 좀 소프트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여름에 비 오는 날 걸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할머니 수준으로는 여기다 장우산 들어오면 너무 괜찮지. 레인부츠 신고 레인부츠 신고 그러니까 점프수트 입고 이런 거 보면 자꾸 장구고 할머니들 아니 오픈해. 자신 있어. 자신 있게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와야 돼. 패션의 완성은 자신감이야. 처음은 애들이 입는 옷 아니야 그런다. 이거 어떻게 입어 이런 거를. 해보는 거죠. 내가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벗으면 되니까. 아주 쉬워. 그린의 청이야? 청청청청? 컬러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나 랩해야 될 것 같지 않아? 입하자. 그쵸? 지금 그 느낌이요. 그 말씀하신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너무 레이지스럽지 않고 뭔가 힙해. 이거 우리 아들들도 점잖아서 못 입을 것 같은데 내가 입으면 엄마 정신이 있어 없어 이러는 거 아니까. 엄마 정신이 있어 아니야? 요 라인은 참 이쁘게 넣었다. 잘 넣었어. 같은 데님은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성 옷으로 딱 맞는 느낌이 싫어서 이게 여성 사이즈고 이게 남성 사이즈예요. 저는 약간 이렇게 뒤를 젖혀서 이 느낌으로 그냥 풍긋하게 해서 군대 엊그저께 제대했거든요 아들이. 아들이랑 같이 입어.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입으시면 팔이 짧으니까 오히려 내가 더 오버스럽게 입고 그냥 같이 남녀 공용으로 같이 입어요. 그러니까 컬러가 지금 마네킹에 우리가 입혀도 이렇게 입히잖아. 오렌지 컬러가 들어가고 또 카멜 색상 베이지 계열이 들어가고 블랙에 또 데님이 들어갔는데도 얘가 썸머 같지 않죠 컬러가. 얘가 또 블랙에 그린 컬러 들어가고 데님 들어가니까 아 지금 가을이다 지금 딱 맞게 입었다 이 느낌이 들고 그러긴 하는데 집에서 그냥 눈에 뵈는 거 아무거나 입고 나온 것 같아 우리 수준에서는. 아 근데 멋스럽지. 우리가 옛날 단어 썼던 청카바 같진 않죠. 그런 뭔가 뒤에 디테일이나 넥라인이나 레이어드한 느낌이 굉장히 그냥 아무데서나 편하게 샀다는 데님 스타일은 아니죠. 우리 할머니들은
예, 그거 어디서 이렇게 주워 그 그런 걸 주워 입고 왔냐. 아, 그지. 아이고, 니냐, 저게 애들 거 아니야, 아들 거 아니야, 이러지. 내가 돈 주고 샀다고 생각 안 한단 말이야, 이런 거는. 나 돈 주고 샀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 아, 그럼 돈 주고 산 듯한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어, 돈 주고 샀다고. 이거 돈 안 준 거 같아. 어, 8번째 뺄까요, 8번째?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무 블랙, 화이트. 이거는 뭐, 그냥 보통 조끼 같이 보이는데? 어, 뒤에 디테일 봐주세요. 뒤에? 뒤에. 알았어. 그래, 또. 다 찢었네. 바람 너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등짝이 얼어붙는 거 아니야? 어, 바람이 이쪽이 어. 뒤에서 불면 이렇게 걸어가시면 돼요. 추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어, 등을 닦아 잘라놨네. 근데 집에 있는 조끼 여기 자르면 되겠다 이렇게. 어, 그러셔도 돼요. 어. 근데 예전에 베스트들 조끼들이 어깨선이 이래 짧았지. 이렇게 여기가, 여기가 어, 우리가 조끼라는 건 어, 그냥 조끼 남녀노소 맞아. 다 이런 조끼였거든. 근데 요즘 어깨에서 티나 자켓이든 코트든 아무도 다 여기거든요. 거기 선에 맞춰서 어깨선 조금 내려오면 내가 좀 이렇게 편한 듯하게 옷을 착용했다는 느낌이지 막 타이트한 거에 타이트한 거에 딱딱 맞는 거에 불편하게 입었다는 느낌이 그러면은... 안 들지. 우리는 이렇게 상의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뒤로 앉아 있어야 되겠네. 나 뒤에 트였어 이러고. 얇은 티 하나 입고 나가기에 뭔가 썰렁하고 자켓 입자니 내게 안감이 있어서 뭔가 또 둔탁한 느낌이 들고 할 때 쫓겨나. 이거는 계절이 아주 그냥 썸머 아니 이상에는 봄, 가을, 겨울 안에 이너가 바뀌겠죠. 이너만 계속 바꾸고. 조금 덜 추웠을 때는 요즘같이 일교차가 컸을 때는 반팔을 입고 그냥 베스트를 입어도 되고.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이 팔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입으라고. 그렇죠? 다들 이거 보여주면 어우 그래요. 장담하지 마봐요. 나 가뜩이나 나? 팔이 짧은데. 그거 못 입어. 이렇게 장담하지 마. 결제할 때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이렇게. 그래. 어 그래요. 지금 그렇게 입으시면. 바보 수준으로. 바보 수준으로 한국 무용 해야 될 것 같지. 한국 무용 아, 고전 무용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크게 어깨선하고 상관없어. 세상에 세상에 그렇게 넓게 접어? 어, 어 넓게 접으세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어. 내가 여기까지만 여기를 접어봐서 봐봐. 어. 늘 이렇게 접는다는 느낌 맞아. 말고 어. 그냥 여기서는 자신감을 그냥 어. 아니 팔꿈치까지 하네. 네 거의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어깨선 한 번에 접으시는데 그러지 말고 안에 티들이 워낙에 길게 나오니까 어. 더 짧게 한 단 더 짧게 안에 거보다 어. 짧 우리가 어. 크롭 하니까 어. 소매 부분도 약간 크롭하게 한 번 접어주시면 얘가 활동하시는 데 전혀 내려오지 않아요. 이게 안 내려와? 안 내려와요. 정말? 예, 고객님이 이걸 이 팔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예정이야. 니트를 좋아하는 걸 알아가지고 또. 내가 눈치가 더럽게 빨라. 단추도 참 이쁘게 달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단추를 지금 착용하시기 편하게 제가 일일이 다 풀어드렸는데 집에서는 여기 두 개만 풀고 후딱 벗어? 이렇게 입고 벗고 하게 될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번 시즌에서 굉장히 내가 사랑하는 아이야. 이거는 니트감이라 조금 무게감, 컬러감도 무게감이 있고 소재 자체에서도 약간 무게감이 있어서 그리고 네크라인이 기존에 나왔던 네크처럼 이렇게 앞으로 당겨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렇죠? 괜찮죠? 어렵지 않아. 어려워. 이거 사게 될까봐. 지금 쓰신 모자의 컬러도 너무 포인트 들어가니까 너무 예쁘잖아. 지금 입고 계신 점프수트가 하나하나 컬러 그린을 주느냐 베이지 계열 주느냐 레드 주느냐에 따라서 완전 가을 옷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걸 드라이해서 넣어놔야 되나 했는데 아 그거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오늘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 고민을 네. 내가 오늘 답을 정확히 드렸죠. 오케이. 땡큐. 이 색깔은 좀 안정된 레드여가지고 그렇죠. 좀 이렇게 뭐 나이 상관없이 입을 수 있는 얘가 불편하면 진짜 니트 안 입게 되거든요. 맞아. 여기 진동성 좁으면 막 맨살에 입으면 막 따가운 소재도 있고 이상하게 땀차도 막 불편하고 이러는데 얘는 뭘 하셔도 돼요.
러닝을 하셨는데. 좋아. 오늘 아주 좋죠. 좋아서 살렸네요. 좋아서 짜증 납니다. 여기에 바람펴야 되는 트렌드. 컬러, 그린 컬러. 여기다 이렇게 팁적으로 포인트 주셔도 괜찮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컬러에 컬러가 들어가야 되고 패턴에 패턴이 들어가야 되고 이 네크라인 카라 있는 거에 안에 카라 있는 게 또 들어가도 괜찮아요. 옷이 없어서 사는 건 아닌데 뭐 제가 풀러드릴게요. 옷이 없어. 옷이 없어서 사지. 입을게. 거짓말 많이 늘으셨구나. 아니 입을 게 없다고. 여자들이 맨날 하는 말 있잖아. 계절만 되면 입을 게 없어. 죽어야지 없어지는 병이래요. 그거? 죽어야 그 없어져? 여자들한테 죽어야지 없어지는 병이래. 죽어야 입을 없어진다. 게 없다. 됐어. 난 니차 탔을 적에 깡통차 탄 것 같이 들어가야 될 때를 나오게 하고 나올 곳을 들어가게 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공부하고 거꾸로 한 거지. 술 취한 새우라고 얘를 소금주에다가 살아있는지로 담가서 곰이, 백골뱅이, 그 다음에 이거는 흰살 생선. 진짜 처음 먹어요? 처음 먹어. 정말로? 저거는 초치적에 먹는 거지 한국 사람은.